자, 가서 여기서 공격력도 하나 올려야겠죠? 공도 올리고. 자, 우리 막시무스의 스탯을 올 99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스탯이 올라간 장소들을 이렇게 다 뒤져가면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왔던 길로 내려가고. 근데 진짜 이게 막시무스라던가 이런 게 편하긴 편한 게,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든 그것도 그렇고, 뭔가 막시무스는 턴을 무의미하게 넘겨도, 그 불가능 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하게 넘겨도 적군이 따라잡거나 아니면 훨씬 초월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 점에서 있어서는 되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되게 게임을 플레이함에 있어서. 자, 수상보행 쓰고 이제 슬슬 만화를 좀 다시 회복을 해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거 길이 없는데 더 이상 길이 내가 안 가본 길에 뭐 게이트라도 있나? 아니면 여기 넘어올 수 있었던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닌 것 같고. 다 막힐 것 같은데 이거? 다른 뭔가 보라색 게이트를 찾아야 되나? 여긴 그냥 스탯이 올라간 그런 장소였고, 보라색 그 게이트를 찾아야 된다, 이런 설정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딱히 뭔가 없어 보이죠? 이 상태에서 수상보행 써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안 살펴본 곳, 그런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서, 걸어 다니면서 한번 돌아보고. 자, 혹시 잡으면서 이거 잡혔나? 잡혔네? 자, 100마리 챔피언. 아까 잡은 녀석들 중에 껴있었나봐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없네. 자, 여긴 끝이야. 여기서 표지판 한번 봐보자. 인간은 돌아가라 라고 하는데, 아니 뭐 이래, 뭔가 길이 있을 법한데? 여기서 수상보행 한번 써볼걸 그랬나? 안될 것 같긴 한데. 이상하다.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자, 보라색 게이트가 있던 장소가 여기만 있었던 건 아닐 테니까 일단은 여기서 보라색 게이트가 있었던 다른 장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라색 보더 게이트. 보라색 보더 게이트가, 아 그리고 맞아, 언노운 성 위에 비밀 통로에 뭔가 길이 열렸다 그랬지 아까. 아니 근데 언노운 성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서 뭔 길이 열렸다는 거야? 나는 모르겠소이다. 언노운 성 근처 비밀길이라 하면 요거밖에 안 떠오르는데, 뭐 여기 갈 수 있거나 막 그런가? 아닌데, 여기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처 비밀 통로. 자, 뭐 위로 배를 댈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일단 모르겠으니까 지금까지 그 밀어놨던 이 드레온 성역, 여기 좀 오랜만에 뚫어주겠습니다. 자, 약간 좀 몸풀기 같은 느낌으로 쉐어 우드에 돌아가서 저 드래곤의 성역을 한번 뚫어보자. 아니면 멀린을 잡아야 뭔가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쉐어 우드 오랜만에 오네요. 쉐어 우드에 가서 여기서 만화는 드래곤 따위를 잡는데 만화를 채울 필요 없겠죠? 만화를 채울 필요 없으니까 위로 올라와서 한번 전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 3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과,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템 잘 끼고 있고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최대 이동력을 만든 다음에 요 상태에서 이제 수상보행을 써야겠죠? 자, 수상보행 쓰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과연 수배 크리스탈 드래곤, 요 녀석을 초반에 못 잡아가지고 방치를 좀 했는데, 이제 이 드래곤의 성역에서 나오는 아티팩트를 좀 모아줄 때가 됐죠. 아, 왜 하필 이렇게 여섯 묶음이야, 귀찮게. 자, 두나 다 들어가라. 오우, 웬일이야. 자, 일단 두나는 다 들어갔고요. 여기서 여유롭게 상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유롭게 상대를 해봅시다. 자, 넘어가고 방어. 이제 숫자 좀 줄어드는 녀석을 위주로 공격을 해주면서 나머지 것들을 잡아주면 되겠죠. 야, 근데 두나를 맞았는데도 이렇게 멀리 가는구나. 보통 그 두나를 맞았으니 멀리 가지 못할 거야, 그런 상황이 이어져야 되는데, 두나를 맞았음에도 굉장히 멀리 가네. 자, 우선은 요 녀석을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챔피언 같은 경우는 더럽게 세니까 최대한 피해를 많이 줄 수 있을 법한. 오케이, 요거 좋다. 올라가서 요거를 잡아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골드 드래곤 같은 경우는
2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데 2만으로는 못 잡죠. 2만은 못 잡습니다. 넘어가고 여기서 우리 아크엔젤은 다 잡죠. 그냥 뭐 몇만이던 몇이던 간에 그냥 다 잡으니까 신경쓰지 말고요. 얘네 둘이 8이네 하필 또. 헤이스트. 아 차라리 축복을 줄걸 그랬나? 차라리 축복을 쓸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자 골드 가만히 있고요. 여기서 봅시다. 얘도 애매하죠. 요 친구도 애매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 챔피언 같은 경우는 더럽게 세니까 가가지고 요거를 마무리 시켜주고 요거 오케이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내용물이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온 내용물. 여기서 과연 어떤 게 나올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 속도가 빠른 녀석을 우선으로 잡아야겠고요. 헤이스트를 걸어가지고 일단 선터를 잡겠습니다. 오케이. 자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 것들 잡아서 이건 완전 일방적인 학살이야. 자 천둥의 투구. 천둥의 투구 좋지. 비닐 드래곤 비닐 갑옷 그리고 사이클로스 외투 이렇게 드래곤 세트가 하나 더 생겼는데 자 천둥의 투구라고 하는 아티팩트는 이렇게 지력을 10이나 늘려주는 그런 아티팩트이기 때문에 요걸로 일단 바꿔. 아 애매하다. 이게 총 도합 8이고 그리고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8이니까 애매하네. 그냥 이게 낫겠다. 이게 낫겠고 그 다음에 갑옷을 자 폭풍의 투구 천둥의 투구 그리고 타이탄의 검 그리고 타이탄의 방패가 타이탄 갑옷 있구나. 그럼 이제 방패만 얻으면 되겠대. 방패만 있으면 좀 뭔가 되겠다. 맞다. 그리고 아까 뭐 있지 않았나요? 그 뭐 풍요의 뿔을 갖고 와라 뭐 아닌데? 뭐 있었는데? 뭐였지? 뭘 갖고 오라는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일단 퀘스트 가드를 한번 봐야겠다. 맞아. 드래곤의 피해 약병. 요거랑 내가 드래곤 가오랑 헷갈렸구나. 그 다음 멀린 타이탄 마스터 죽음의 기사의 검과 절규하는 뭐 어쩌저쩌구. 자 이런 것들을 구해달라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일단 넘어왔습니다. 여긴 됐고 지금 보라색 보더 게이트 갈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돼. 보라색 보더 게이트로 갈 수 있는 데를 찾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방치해뒀네요. 요 판도라의 상자 방치했으니까 저것도 열어야겠고 지금 못했던 것들을 다 하면서 밀린 것들을 전부 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는데 보라색이라 보라색 대체 보라색이 뭐 어디 있었지? 설마 이렇게 뒤인가? 이렇게 길이 뚫려있나 여기? 여기서 이 뒤로 여기 목재 있다. 여긴가 보다. 자 왠지 저거다. 왠지 딱 보니까 목재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다 이거다. 감사합니다. 그러네. 조망을 쓰길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조망을 쓰길 잘했네. 자 목재로 막혀있다는 건 여기가 길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네. 자 땅의 신을 잡아라. 됐다. 드디어 넘어왔다. 자 일단 땅의 신을 잡고 넘어왔고요. 한 군단의 베이모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자 세이브한 다음에 베이모스를 잡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맞네 좀. 이게 만약에 적군의 영웅이 갖고 있는 거고 이게 올 앱이었으면은 정말 이거 못 잡았을 건데 정말 잡을 수 없을 법한 그런 병력인데 다행인 게 이렇게 땅에 널브러져 있는 베이모스고 거기다가 적군의 영웅도 없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다 진짜. 이게 만약에 진짜로 영웅이 갖고 있는 거였고 앱이었으면 절대 못 잡았을 거야. 자 위에 녀석 치고 넘어가고 자 한 놈만 일단 패겠습니다. 한 놈만 패고 넘어오고 그 다음에 넘어오고 자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대기 한번 타고 대기 대기 쭉 대기. 네 저걸로 리치 만들면 하긴 언데드 왕의 망토가 있으니까 뭐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밑에 녀석들을 공격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녀석들을 화살을 쏴가지고 공격을 해주고 위쪽 녀석들은 위쪽으로 어그로가 끌렸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중력장을 여기다 설치해주면 못 오거든요. 이렇게 중력장을 깔아주면은 요 친구들 못 옵니다. 네 불의 책이 있어요 제가? 제가 불의 책이 있었나요? 그래요? 자 일단 이렇게 넘어오고 자 버서크가 일단 끼고 있진 않은 것 같네요. 끼고 있진 않은 것 같고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위쪽에 있었던 녀석들이 이렇게 돌아오죠. 이 멍청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밑에 녀석 이렇게 때리고 사기진가 좋습니다. 그리고 크루세이더 자 줄 수 있는 피해가 41,000의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41,000
41,000 애매하긴 한데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애매한데 이거 잡을 수가 최대 데미지가 뜨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축복 쓰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최대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 되었죠. 넘어가고 일단 바리게이트가 중력장이 뚫렸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오겠죠. 이렇게 우리 멍청한 베이모스들은 학습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중력장을 걸어주면은 또 돌아갑니다. 애들이 멍청해가지고. 자 600짜리 때리고 사기진가 좋습니다. 역시나 축복발이 크긴 커. 진짜 축복발이 정말 크긴 큰 것 같아. 자 가서 썰어주고 다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요 녀석 윤석 예끼 윤석. 자 그리고 요 녀석 때려주고 넘어가고. 네 베이모스 여자예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여자예요. 아니 이 괴물이. 자 일단 55마리 잡고 넘어가고. 자 이제 원딜러들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죠. 이렇게 베이모스를 잡고 베이모스가 산을 내려와서 당신이 메시지를 전했다. 당신은 낯선 이이며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오. 이곳은 거친 바바리안들이 사는 곳이오. 우린 나약한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심장을 가졌소. 우린 진정한 전사들이며 그것을 충분히 즐기고 있어. 당신의 감각은 이곳이 충분히 위험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 라고 하는데 위험하다고 합니다. 위험하다면 위험하겠지 뭐. 자 일단 여기서 베이모스 깃발을 제 거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기어 오브 워라는 게임이 있는데 버서커가 암컷이에요. 버서커가 뭔지 쳐보세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 버서커를 쳐보라 그거죠 나중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가볼까요? 왠지 여웅이에 적군의 여웅이 하나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금 하나 먹고 모든 숨겨진 통로들을 찾기를 결심했다 라고 눈을 크게 뜨고 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내가 보기에는 막시무스가 반지의 제왕을 따라한 것 같아. 역시나 막시무스 1 때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막시무스 2 때 이런 거를 막 넣은 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반지의 제왕을 따라한 것 같아. 그 뭔가 맵 숨겨놓고 길 찾게 하고 막 그런 것들. 일단 4,000마리의 썬더버드가 나왔습니다. 4,000마리. 자 둔화가 어딨니. 둔화. 자 이렇게 둔화 써주고 써주겠고요. 쭉 넘어가고. 역시나 썬더버드는 이렇게 둔화 걸려있어도 많이 오네. 자 위에 녀석 1,000마리 요 녀석부터 먼저 이렇게 때려주고요. 자 그리고 요 녀석. 자 250마리 남아있기 때문에 치고 빠지겠습니다. 치고. 그리고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데미지를 6만 이상 주면 되는데 54,000에서 68,000까지 줄 수 있잖아요. 아마 잡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여기 가서 뒤에서 오케이 좋습니다. 자 515마리 이거는 애매하니까 때리지 말고 그 다음에 대천사는 한 56,000 주네. 자 우선 요 녀석 잡아주고요. 아 근데 위치가 안 좋다. 얘한테 닿는구나.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여기서는 아니다. 원딜러들이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 자 원딜러들만 믿는다. 5니까 넘어가고 자 여기서 요 녀석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6만 이상 뜨면 됩니다. 못 잡았어? 야씨 와 썬더볼트까지 번개까지 떨어졌죠. 아 젠장. 나는 챔피언을 믿었는데. 자 어찌되었던 간에 이렇게 썬더버드에게서 썬더버드들이 산에서부터 날아왔다. 그들은 또 다른 메시지를 당신이 전했다. 죽음. 너는 이곳에서 거친 바바리안들에게 죽거나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잔인한 호드그린으로부터 호도그린? 자 호도를 그림에 그렸다. 그죠 그 뭔가 미술공학도가 있어. 아니 미술공학도 뭐야. 미술 쪽에 뭔가 학생이 있었는데 호도를 그려가지고 호도그린 그런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괴조 잡아주고 여기서 길 따라서 계속해서 쭉 가겠습니다. 아 사기가 막 내려와네. 그럼 여기서 행운 증가시켜야지. 자 한 군단의 오우거 우리를 소개하지. 우리는 오우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오우거 마법사라 불리기도 하지. 그들은 아군에게 블러드러스트 마법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블러드러스트는 우리 아군 군대가 저기 근접전에서 이거 다 아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니 다 알아. 왜 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우거가 왔고요. 여기서 두날 건 다음에
널널하게 한번 상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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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녀석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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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오 우거 오 육거 육 우거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드립입니까? 아 여러분들도 다들 이제 좀 피곤하신가 보다. 슬슬 그 드립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좀 피곤하신가 보네. 슬슬 방종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오고 이렇게 쪼그레기들이 남아있는데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 요 그리핀이라던가 요런 친구들로 요렇게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골드 가만히 있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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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쏘고요. 마찬가지로 쏘고 119마리가 남아있는데요. 아이 참 안돼 안돼 11마리 잃었네. 아 가속이라도 쓸걸 그랬다. 방금 가속을 쓸걸 그랬네. 자 어쨌든 간에 이 길 따라서 쭉 올라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맵을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자 올라와서 금 먹고 이 거친 땅에서도 꽃이 핀다. 이게 바로 생명의 소중함이죠. 이렇게 게임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 제작자의 뭔가 의도. 일단 여기로 갈 수 있는데 왼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왼쪽에 성이 있네요. 자 못 들어가? 거친 언덕 뭐 이게 또 바다라는 건 아니겠지 설마. 일단 세이브한 다음에 이게 설마 바다라는 건 아니겠지. 역시 아니네. 그럴 리가 없지. 여기는 그냥 성을 맛보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고 정상적인 길은 이쪽이네. 자 그리고 예언자의 오두막이 있네요. 자 예언자의 오두막이 있는데 가가지고 이 늑돌이들 와야 4000마리가 나왔네. 진짜 이 길은 저번 막시무스 원처럼 이스라 같은 애한테 언데드 왕의 망토 주고 왔으면은 진짜 꿀잼이었겠다. 자 2000마리 늑대들은 얘네들이 HP가 엄청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냥 톡 쳐주면 그냥 죽습니다. 자 이렇게 막 1000몇백마리씩 죽죠. 나는 부자였고 매우 용감했답니다. 자 사이클롭스 킹 때문에 망했다. 사이클롭스 킹을 잡아달라 라고 합니다. 사이클롭스 킹? 아니 무슨 유닛을 잡아달래? 아마 이름인 그 영웅의 이름 중에 사이클롭스 킹인 영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를 잡아... 이거네. 요거네. 오케이. 자 영웅이 아니었네요. 그냥 유닛이었네. 자 당신은 사이클롭스들이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바바리안이길 바랬다. 호도그린을 죽인 것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는데 호도그린 나 죽인 적 없는데 언제 죽였다는 거야? 자 4000마리가 일단 나왔고요. 요 친구들은 일단 둔화보다는 먼저 망각을 쓰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자 이렇게 사이클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망각을 일단 매겨주겠습니다. 근데 망각이 왜 없니? 물의 책 뺐나? 뭐야? 물의 책을 뺐나봐 나. 물의 책을... 아 여깄다. 자 시간이 늦어지니까 제 눈도 침침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눈도 침침해지고. 자 363마리 요 때리고 좋습니다. 사기진가 좋고요. 사기진가 아주 잘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혼돈 파괴 망각. 그렇습니다. 자 이 사이클로스 같은 경우는 1000마리 있기 때문에 HP가 7만이에요 7만. 그렇기 때문에 7만 이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해야 되는데 보자 200마리 300마리 자 요 녀석은 잡겠죠? 요 녀석을 때려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만 이상 요 녀석 요거 때리고 그리고 자 7만의 피해는 역시나 챔피언도 줄 수 없네요.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두날 써야 우리가 먼저 선턴을 잡겠죠. 두날 쓰겠습니다. 우리 그 쩌리 캐릭터들이 선턴을 잡기 위해서. 자 넘어오고 잠깐만 피했어요 참. 밑에 있는 애들 뺐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자 이 챔피언 같은 애를 뺐어야 되는데 한 칸만 위로 올라가면 되네. 오케이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대기 그 다음에 요 녀석 치고 자 요 녀석 치고 오케이 좋습니다. 요 녀석을 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턴에 그냥 요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뒤로 돌아가서 요렇게 톡 쳐주면 마무리 됩니다. 593마리 있는데 요정 야 이거 56,000의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얘가 하필 또 59,0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좀 더 끌어야겠네. 자 여기 시간을 끌면서 한 대 더 때리고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이클스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 보니 그거 생각난다. 뭐요? 일단 여기 갔다 와야겠지? 만화체육 갔다 와야겠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막시무스 만화체육고 올라와서 보상을 받아보겠습니다. 뭐야? 아, 저게 다가 아닌가 봐. 아니면 역시나 그 영웅의 이름이 사이클스 킹인 그런 영웅이 있나봐. 어쨌든 간에 사이클스 킹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뭐 계속해서 여기는 크시론을 잡아달라. 크시론? 크시론 잡기가 너무 어려운데? 너무 고급 요구를 하는데. 자, 그렇다는 건 여기서 더 이상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건데. 아, 왠지 여기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도 뭔가 뚫려 있어 보이고, 여기도 뚫려 있어 보이고, 뭔가 길이 어딘가 있는데. 여기가 여기도 못 가죠. 여기도 못 가고, 뭔가 물로 갈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고요. 설마 이거 오케이, 나무 철광석. 오케이, 여기다. 여기네. 오케이, 자 여기네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숨겨놓지 말란 말이야. 아씨, 조망을 제가 대지는 잘 안 쓰거든요. 대기는 많이 쓰는데 대지는 잘 안 쓰는데, 이 맵은 대지도 많이 써야겠어. 뭐야, 여기 또 뭐 앞에 뭐 있어? 자, 한 칸 가고 이 상태에서 로그 동굴 찍고, 여기서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자 여기서 갈 수 있는 길이 없나? 자, 이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 오케이. 아씨, 와 뭐 이거야, 이거 뭐 이래 이거 진짜. 아씨, 자 당신의 눈앞에서 오크들이 갑작스레 나타났어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라고 하고요. 이렇게 오크들과 전투가, 뭐야, 싸우진 않네요. 아, 여깄네. 오케이, 자 오크들 4000마리랑 한번 맞짱 떠보겠습니다. 자, 요 오크 같은 경우는, 오크도 마찬가지로 2티어 유닛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톡 치면은 이렇게 그냥 톡 죽습니다. 2티어짜리는 밥이죠. 이렇게 가서 그냥 톡 쳐주면은 이렇게 사망. 자, 오크 고용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딘가 있을 거야. 자, 배 타는 거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길 아우 없어. 자, 여긴 배 타가지고, 아니 배 타거나 수상보행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상보행 써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닌데? 여기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아, 맵 진짜 꼬아놨네 완전. 완전 꽈배기네 꽈배기. 자, 일단 세이브하고 이 판도라의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이제 바바리안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아이, 뭐가 두려워. 요렇게 각종 친구들이 많이 나왔고요. 요 친구들을 도나에 써가지고 간단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적군의 영웅이 있었더라면 굉장히 빡신 그런 전투였겠지만, 적군의 영웅이 없기 때문에 손쉬운 그런 전투가 되겠죠. 아 배고프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베이모스를 먼저 격퇴를 해주겠습니다. 치고 빠지고. 자, 그 다음에 7만 이상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썬더버드는 충분히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로 가서 톡 치고 대형 가만히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서 톡 쳐서 잡고 뒤로 다시 한번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빠지고요. 마찬가지 빠지고. 자, 역시나 히어즈는 원딜러들이 참 중요한 게임이지. 밑에 거 치고 요것도 치고. 자, 27마리가 남아있는데요. 나머지 오크들 같은 경우는, 아 오크는 아니죠, 오우과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이동속도가 낮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농락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만 이상의 피해를 주면 되는데 5만 6천이니까 충분하죠. 이렇게 잡아주겠고요. 그 다음 요 친구는 못 오니까 일단 요 상태에서 요 밑에 거 3만 그리고 64마리 남은 거 가서 마무리하고. 자, 사기진가 좋긴 하지만 딱히 쓸데 없습니다. 쓸데가 딱히 없고요. 넘어가고 여기서 13,000 보자, 1,300마리라 그러면 6만. 야, 역시 오크가, 아니 오우거가 HP 하나만큼은 정말 좋긴 좋아. 일단 뒤로 빠진 다음에 싸워야겠네요. 워낙에 그 많은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가서 마무리하자. 요렇게 군대 조각상 요렇게 통째로 주네. 군대 조각상을 통째로 줬네요. 자, 그나저나 문제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뭐 배를 띄운다거나 뭔가 길을 찾아야 되는데 수상보행으로 여길 넘어갈 수 있으려나? 이 호수를? 아니면 요 뒤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 자, 뭔가 길이 있을 거야. 아니면은 여기도 대지조망 한번 써보자. 자, 대지조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지조망 한번 써보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자원 같은 거는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뭔가 비밀길이 어딘가 있다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보이는 길로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그건 아닌 거고, 여기 내에서 길을 찾아야 되네. 요 내부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왠지 여기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죠? 왠지 여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밑에도 혹시라도 자원 같은 게 막혀 여기 막혀 있는 거 있다. 여기네. 오케이, 요 밑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여기를 또 뭐야, 목재소잖아. 목재로 막혀 있는 줄 알았는데 목재소네. 자, 일단 요 상태에서 계속해서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수상보행을 한 상태가 아니었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수상보행을 하고, 네, 저기 뒤에 물길? 뭐야? 여기? 어디 쪽이요? 뒤에 물길이라니? 아까 말한 여기요? 여기? 네, 저도 일단 그 생각하고 있어요. 저기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리가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돌아와서 요 상태에서는 뭐 딱히 없네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한번 올라가서 이 상태에서 턴 넘긴 다음에 여기서 수상보행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역시나 안되고요. 자, 그럼 왔던 길 돌아가서 아우 힘들어. 자, 돌아간 다음에 깜짝이야. 돌아가서 여기네. 오케이, 여기 뒤로 가는 거구나. 요렇게.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였거든요. 여기서 요렇게네. 네, 목재소 오른쪽에 아티팩트가 있었다고요? 아티팩트라 요런데 아티팩트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대기 좀 한번 서 방금 나 뭐 본 거 같은데? 아니구나. 깜짝이야. 자, 대기 좀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티팩트가 없는 거 같은데요? 요거 그러네. 이거 뭐야? 저 무슨 아티팩트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아티팩트가 하나 숨어있는데 뭐 이런데 있는 건가? 뭐 어디 있는겨? 황량 언덕, 구멍, 호수, 언덕, 뭐 어디는 황금알. 여기 있네. 이거 뭐야, 보이지도 않아. 이거네요. 자, 요거 여기 뒤에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 자, 어쨌든 간에 아주 완전히 꽁꽁 숨겨놨네요. 자, 다음 턴에 이 성을 치러 가보겠습니다. 사이크로스 킹이라고 하는 그 녀석을 치러 요렇게 하고, 자,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왠지 눈이 덮여있는 거 보니까 타이탄 마스터라고 하는 녀석이 저 위에 있을 것 같다. 자, 가봅시다. 일단 사이클롭스 킹이 요렇게 500마리 정도에 있는데 저게 좀 무섭네요. 그리고 썬더버드랑 그 친구들이 있으니까 일단 요렇게 쓰고 넘어가고, 자, 적군의 스탯 크랙핵이네요. 야, 크랙핵 잘생겼다. 55, 46, 37, 36 요런 상태인데 저 크랙핵을 잡기 위해서 뭔가 해야겠죠. 여기서 넘어가고 요 녀석을 요렇게 300. 잘 안 죽네. 처음에 대천사를 한번 보낼 거야. 이런 저런 시산. 어쨌든 간에 처음에 대천사를 한번 보낼 걸 그랬다. 장님. 요 녀석을 잡으려면은 거의 한 32,000 정도 이상의 피해를 줘야 되니까, 아니구나, 42,000의 피해를 줘야 되니까 잡을 수가 없고요. 넘어가고, 자, 42,000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챔피언도 안 되네. 그러면은 이 늑돌이, 자, 늑돌이는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늑돌이 잡고 뒤로 빠지겠습니다. 늑돌이 일단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요 친구들이 올 수 있구나. 그리고 저 오크도 제 생각을 못했었고, 자, 일단은 요 골드 드래곤이 한 마리 죽었습니다. 골드 드래곤 한 마리 숨졌고 요 상태에서 이제 슬슬 적군에게 장님 같은 거를 좀 걸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 장님을 일단 걸어주겠습니다. 누구한테 쓸까? 장님을 누구한테 쓸까나.
2000마리 다 애매하다 숫자가. 자 여기다 쓰자. 오케이. 여기다 쓴 다음에 부활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부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여기서 요 녀석 다시 빼야겠죠? 빼면서 때리면 좋은데 차마 그럴 순 없고 너무 아파가지고. 자 요 친구 그리고 요 친구. 좋아. 사기 증가. 야 확실히 스탯이 높으니까 칼 겁나 안 들어간다 진짜. 여기서 두 대 때려가지고 한 대 두 대 이렇게 마무리. 아 쓸데없이 번개 맞았어. 자 일단 에이션트 베이모스가 길막을 잘 해주고 있고요. 사실 저 에이션트 베이모스는 저의 스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막아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슬슬 부활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복제를 쓰겠습니다. 복제 넘어가고 자 복제품으로 뭘 살려줄까. 근데 살릴 게 이거밖에 없네. 자 요 친구를 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살려주고요. 포탑 피해를 계속 받을 거긴 하지만 일단은 이 원딜러들이 있어야 이 친구들을 때리니까 이렇게 살려주고 크루세이더 뒤로 가고. 아 크루세이더 살릴 걸 그랬다. 그러고 보니까 맞아 크루세이더가 있었지 참. 장님 자 이놈의 장님은 진짜 더럽게 쓰네요 진짜. 자 에베가 일단 앞으로 왔는데 겁나 공포스럽죠. 에베한테 왠지 장님을 써야 될 필인데. 자 한 대 두 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베한테 장님을 쓰겠습니다. 자 적군의 영웅 제대로 된 영웅이 쓰는 에베는 정말 공포스럽거든요. 그 80%의 방무라든가 여러가지 그 스탯들이 에베한테 합쳐지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폭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에베한테 일단 장님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 요 녀석은 마무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잡아주고 자 우리 운영한 딜러들이 지금 다 봉쇄돼버리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인데 자 요 친구밖에 안 남아있고 640마리. 야 번개 쓸데없는 거 쓰네. 442마리밖에 안 남긴 했지만 이 친구가 체력이 겁나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치면 안되고 사기진가 좋다. 자 일단 요렇게 됐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슬슬 우리 편의 아군에 치료를 한번 해주고 여기서 탄약수에 부셔버리고 미리 그 뭔가 지장이 있을 법한 건 사전에 방지를 해놓고 넘어가고 자 이제 포탑들은 궁수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이제 복제해가지고 아군에 요런 것들 요런 친구들을 전부 다 살려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죽은 게 이제 없죠? 크루세이더 궁수밖에 없네. 자 그러면은 복제품으로 여기다 꼬라박자. 복제품으로 때리면서 요렇게 반격 풀어주고 아니 반격이래 장님 풀어주고 방금 근데 뭔가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원래 이 대천사로 장님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복제로 때렸어야 되는데 예, 방금 조금 실수를 크게 했습니다. 자 60마리가 남아있는데요 638 안되네. 크루세이더로 안되긴 하지만 그래도 두 대를 치면 잡을 수 있겠죠? 여기서 한 대 두 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포탑한테 우리 대천사 사망. 나나나나나난 자 복제해가지고 이제 다음 턴에 승부를 보겠습니다. 요거 마무리해서 살린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진품이 진짜가 요 녀석 살린 다음에 다음 턴 오면은 맞고 살린 다음에 이제 저 녀석한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끝을 내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썼네. 언제 썼대? 요거 살려주고 요거 살려주고 그 다음에 요 녀석한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봅시다. 자 마무리 고! 자 요렇게 골드대로 한 마리로 얘가 호도그린이었구나. 얘가 호도그린이네요. 호도그린 호도를 그린 친구죠. 자 공 하나 올랐습니다. 스트롱홀드의 존재 가치는 이 바랄라 뿐이지. 자 요 상태에서 밑에 성을 제가 또 안 치고 왔기 때문에 밑에 성도 뭔가 비밀길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못 찾아가지고 안 치고 왔기 때문에 또 치러 가야겠죠. 젠장 언제 가냐. 자 마구간은 들려주는 건 필수죠. 거의 다 7일차니까 딱 1일차에 마구간을 들리면 개이득. 이렇게 1일차에 들려주고요. 호도그린을 일단 잡았고 효도그린 자 여기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어딘가 중에 길이 있을 거야. 여기 중에 길이 어딘가 있을 건데 왠지 이걸 찍은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넘어가고 아 밑에 호수 있네. 자 여기서 이거 아니네. 자 이걸 찍은 다음에 여기서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일단 호수도 아니고
저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는 어찌 가는교? 일단 여기 사방이 다 막혀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게 확실한데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 네, 로그 캠프? 어, 로그 캠프가 어딨지? 로그 캠프가 어딨지? 예언자는 다른 거예요. 사이클롭스 킹 잡아달라는 거예요. 아, 요거, 요걸 찍은 다음에 갈 수 있는 길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깄다. 게시의 정원. 게시의 정원 찍고, 야, 이 길 봐, 이거. 야, 이렇게 막 마우스 대가면서 바뀌는 길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 와, 길 진짜 더러운 거 보소, 진짜. 어, 일단 찾아냈네요. 좋습니다. 요렇게 일단 왔습니다. 와, 길 더럽다, 진짜. 요렇게 일단 넘어온 다음에 수상보행 써서 이 안쪽의 성으로 가가지고 공격력 하나를 올려주겠습니다. 어, 여기도 못 가겠지, 아마?